하는데 오늘 이런 뜻깊은 행사에 또 MC를 불러주셔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저도 달려왔습니다. 자, 많은 구독자분들이 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140여 분이 이렇게 자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긴장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뭐 나름 연예인이 왔는데 뭐 연예인 보호 시스템이 전혀 없더라고요. 완전 오픈된 상태에서 모두와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대기실로는 따로 이렇게 들어가는 통로가 있거든요. 일로 가로질러서 들어갔어요. 네, 굉장히 민망한 순간이었는데 그래도 직접 이렇게 얼굴 뵙고 인사 나누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네, 가끔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 팬분들도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솔직하세요.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지금 어딘가 앉아 계실 텐데 저한테 아유 시냇물이 너무 잘생겼다 연예인 실물 보면 깜짝 놀란다더니 진짜 그렇네 영상으로 볼 땐 그렇게 못생겼더니 저한테 계십니까 여기? 계시죠?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아 저기 계시네 어머니 저 어머니가 저한테 그것도 도망갈 수도 없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못생긴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나. 근데 너무 실물로 보니까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네, 실제로 보니까 좀 낫죠? 감사합니다. 예. 네? 얼굴 조금 그건 거짓말이고요. 네. 자, 이런 거짓 부러움은 안 통합니다.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얼굴이 작진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시던 거에 비해 작을 뿐이죠. 자, 진짜 큰 분 오늘 주인공으로 오시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예. 자, 어쨌든, 전국 각지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서울에서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워낙 뭐,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들은 뭐, 지역 제한이 없으니까 멀리서 오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좀 제일 멀리서 왔을 것 같다 싶으신 분 계십니까? 네? 내가 좀 제일 멀리서 왔다. 다 서울 근교에 사세요?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예? 가평이요? 아이고. 근데 약간 모자 쓰시고, 방금 잤다가 오신 것 같은 느낌이시긴 하세요. 가평 잣이 유명하잖아요. 예. 잣농사 하세요, 설마? 아니죠? 아, 잣나무 밑에 사신다고? 예. 아, 잣 밑에 사신대요. 예. 잣 밑에 사신답니다. 예. 어쨌든 가평에서 오는 길은 좋았겠다. 그죠, 어머니? 날씨가 좋아서. 아이고, 예.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 말고 또 어디서 오셨어요? 아이고. 직접 좀 말씀하시지 가평에서 오신 분이 되게 뻗쭘한 게 있어요. 가평 정도면 짱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손 들었는데 대전이 나타났어요. 아 대전에서 대전 어디? 세종시? 일장기 아파트 사세요? 네. 대전이랑 세종이랑 또 다르니까. 네. 아 전민기 씨랑 같은. 아 예. 안 그래도 전민기 씨가 오늘 자기 여기 왜 안 불러줬냐고 되게 서운해 하시던데. 아 전민기 씨랑 또 전민기 씨도 아시죠? 네. 네. 성혜 형이 굉장히 날카로운 식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핫한 사람 아니면 안 부릅니다. 전민기 씨가 아쉬워하셨어요. 다음 행사 때는 불러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자 또 어디서 멀리서 오신 분? 어디서 오셨어요, 어머니? 서산, 충남. 아 충남 점점 멀어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한테 예, 영상을 봤을 때 진짜 못생겼더니 했던 그분 어머니께서 서산에서 오셨네요. 예. 역시 충청도 분들이 느리게 찌르는 맛이 있어요. 아이고 영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못생겼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또 어디서 예 어디서 오셨어요? 부안. 아 부안. 전북. 야 전 아니 근데 멀리서 오신 분들은 일부러 한번 보시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 이렇게. 전북 부안은 제가 또 군 생활 했거든요. 전경으로. 아 부안 좀 제가 그 또 방패장 때문에 거기서 전경으로 근무하면서 고생 많이 했던 기억 납니다. 아 부안에서 한 3시간 걸리는데 버스로는. 네 감사합니다. 부안보다 더 먼 데도 계십니까 혹시? 안 계세요? 부안이 최고인가? 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 지금 저희가 이 정권의 겉모술수와 싸우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공정을 얘기하지만 공정하지 않은 정권과 싸우고 있는데 어머니 이 자리에서 지금 갑자기 지금 분명히 가평이라고 하셨다가 이제 와서 정읍이라고 하신다는 그런 예? 비공정한 모습을 보이시면 됩니까? 고향 얘기하는 거면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 고향은 부산입니다. 예, 아이고 원래 고향이 정읍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정읍, 전북 정읍.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뭐 각지에서 오셨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원래 선물 같은 걸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한테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또 우리 오늘 이 행사의 주인공 분께서 나중에 또 큰일 하실지도 모르고, 나란 일 하실지도 모르고, 물론 확인된 바는 없어요. 자기 혼자 김치국 마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음으로라도 제가 대신해서 제가 그래서 M장기획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서 제 채널 이름으로 선물을 좀 드려도 되겠냐, 멀리서 오신 분들은. 그것도 제3자 뇌물죄라고 합니다. 워낙 우리 검사님들이 꼼꼼하시고 무서우셔가지고, 예, 또 예의주시 당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은 여러분들과 많은 걸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그냥 즐거움만 나눠도 괜찮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역시 이해해주신 줄 알았습니다. 어디서 왔든 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또 우리 오른소리 채널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주셨고 김성애 소장님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셨기 때문에 오늘은 뭐 별거 안 해도 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될 것 같은데, 에,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는 오른소리 채널에서 나오는 방송만큼은 진지하게 안 합니다 오늘은. 예. 자, 그랬다가는 행사는 망한 거죠. 예. 자, 오늘은 무조건 즐거움으로, 자, 여러분들 귀중한 시간 내셔서 오신 거니까, 아, 마음껏 웃으시고 행복감 가득하셔서 돌아가실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할 테니까요. 그렇게 또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음소리 분위기 생각하시고 또 혼자 나와서 한 시간 동안 떠드는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방송을 보시면 돼요. 예. 유튜브 켜고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좀 잔칫날처럼 흥겹게, 예, 재밌게 신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이 행사의 주인공 오른소리 채널의 채널주, 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주인공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실게요. 자, 김성애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와, 난 이렇게 많이 웃을 줄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애입니다. 이게 140석짜리인데 저희가 사실 빌리면서 제정신이냐, 그런데 이제 저희들끼리 회의할 때는 한 절반 정도만 앉아도 이렇게 대충 잘 찍으면 큰 문제 없을 거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렇게 자리를 꽉 메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저 20만 또 돌파했고 사실 어제 22만 넘었습니다. 별볼 일 없고 지루한 콘텐츠를, 예, 지금까지 이렇게 봐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한 시간 반 좀 즐겁게 같이 지내고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사진 찍는 시간도 충분히 가지려고 하고요. 사실 원래 뭐 좀 나눠드리기도 하고 기념품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설명해 주셨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50배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 크게 동의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예, 많이 조심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예, 이해해 주셨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자리로 가서 본격적인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